자, 지금부터 꽃보다 유형의 마스코트 꽃의 이름을 응모해 주신 분들을 당첨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당첨 진행 방식은 사다리 게임입니다. 네, 현재 두 분이 응모를 해주셨는데요. 한 분은 네, 김대성 대표님 꽃 바람입니다. 성은 꽃 이름 바람. 두 번째 분은 김자연 기자님께서 네, 마스코트명 불꽃이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두 분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대성 대표님의 꽃바람, 그리고 네, 아, 김자연 대표님의 불꽃. 자, 여기는 하나의 꽝, 하나는 네,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뿅!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라라 따. 아! 꽃바람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정말 빠르게 당첨 결과가 나오네요. 네, 어쨌든 꽃바람 김대성님께서 이제 마스코트 이름을 당첨이 되었습니다. 네, 제가 명시한 대로 3개의 지도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꽃보다 여행의 마스코트 이름 짓기의 진행 김성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